내가 나와 가장 잘 놀 수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앞으로 같이 걸어가고 싶은 길, 제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고 싶은 길이 제주 올레길입니다. 올레를 통해서 제주를 아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진정 제주를 아는 거고 제주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거리 도보 여행길을 행정기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덜어 있는데요. 제주올레길은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만들었습니다. 제주올레길은 후원자들께서 주신 후원금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제주올레의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야자수 매트를 깐다든지 추억을 남기시는데 스탬프 관세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스탬프 관세 관리를 하거나 길을 걸으시면서 유도할 수 있는 리본이라든지 아니면 안장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 걸으면서 저 리본은 누가 달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 언젠가 나한테도 기회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킴이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기하는 거에 너무 보람이고요. 나한테 큰 영광입니다. 길이 훼손이 되었는지 또는 길이 바뀌었는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도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탐사팀은 27개 코스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또 느낌이 있는 즉 감동이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 탐사팀이고요. 제주 속의 그 올레길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올레길을 더 재밌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바로 그 개동무라는 사람들은 올레길을 더 재미있게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지요. 올레길을 걸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걸으면은 그 사람은 자연히 아, 이 올레길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구나, 더 좋은 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나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밀어주는 게 올레를 많이 걷는 거고요.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제주 올레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 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